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월드체 이제 휴무라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보험 공부하신 분 계시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입자분들도 제 내용 보시고 오늘은 305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이니까 집중해서 한 5분 정도 간략하고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품은 삼성화재 건강보험이고요. 암 종합 플랜이에요. 오직 삼성화재만 종합 암 케어 보험으로서 많이들 가입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암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가입하실 때 5년 이내 병력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3-2-5보험 가입하시잖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있냐, 5년 이내에 암 걸린 적 있냐. 근데 여기서 최근 3개월 이내와 5년 이내에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년 이내에 걸린다는 거죠. 2년 이내가 입원이나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8월 초부터 삼성화재에서 신상품이 나왔죠. 305보험이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그리고 5년 이내에 기존에는 암만 봤었는데요. 지금은 암이랑 뇌졸중,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요 네 가지를 봐요. 그런데 중간에 입원 수술보는 2가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8월 초부터 문의 주시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305보험, 이 삼성화재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간편 더 간편한 유병장구 암보험인데요. 기존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2-5보험인데요. 중간에 입원 수술 2자가 빠지고 305보험이란 거죠. 물론 3-2-5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대신 3-2-5보험보다는 담보사항이 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305보험도 뭐 중대질병 걸리신 분이나 이번 중간에 입원 수술 진단받으신 분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8월 초에 삼성화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자, 계약자의 알림이 뭐 딱 두 가지만 봐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통해서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필요한 소견이 있으십니까? 이 3개월 이내에 병력만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3-2-5보험 중에서 이 입원 수술이 아닌 이상은 가입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보험입니다. 자, 초간편 보험 신담보를 통한 보장도 강화됐어요. 일단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치료비가 이 305보험에 탑재가 됐고요. 초간편 업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시 가입급에 해당만큼 구성이 되시고요. 또 하나는 암 직접 치료 통원 입원 입단 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되시고요. 암의 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통원 시에 1일당 5만원, 5만원씩 지급됩니다. 요 또한 초간편 업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항암 방사선 또는 약물로 치료 시 가입금액에 지급이 됩니다. 가입금액이 사냥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릴게요. 아플수록 쉽게 가입하자. 당연하죠. 아플수록 어렵고 또 힘들게 가입하면 누구나 가입을 안 하시겠죠. 근데 삼성화재에서 쉽게 그냥 심사만 듣고 가입이 되는 이 초간편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2년 이내 입원 수술 고지가 삭제가 되었고요. 아플수록 많이 가입하자.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와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부 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초간편 보험도 역시 삼성화재죠. 자, 플랜을 예시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암 진단비가 2,000만원까지 가입되시고요. 유사암은 1,000만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만원,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여기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 500만원 가입되시고요. 그리고 약물 암 직접 치료 통원 입원 일당이 5만원까지 회당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내출혈은 500만원, 혈관 진단비 A는 500만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5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A도 500만원, 이대 주요 기관 질병 수리비가 관여 비관여 1,000만원, 500만원 각각 지급이 됩니다. 일단 삼성화재의 기존의 3.25 유병자 보험에는 여기 보시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가 3,000만원이고요. 암 직접 치료 입원 통원
2월당, 아니, 통원 1당이 10만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325 보험에는 3천에 10 가입이 되는데요. 요 305 보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는 500만원, 그리고 암 직접 통원 2월당은 5만원, 그래서 500에 50, 아니, 500에 5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담보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325 보험이나 다른 건강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3개월 이내만 보장을 못 받는 것 뿐이지 3개월만 지나고 나서 가입이 3개월 지나서 5년 이내까지는 가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면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협진증만 아니면은 누구나 손쉽게 고지만 하고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진단금이나 뇌출혈, 뇌혈관, 급성, 허혈성 신장질환, 그 다음에 관여, 비관여, 질병수술비,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암통원 일당도 가입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3955보험 초반편 암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설계나 아니면은 뭐 가입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상품 구성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